네,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3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수출 부진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경상수지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사고 파는 거래를 가리키는데요.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역대 가장 긴 81개월 흑자를 이어가긴 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월별 경상수지 흑자는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끌어온 상품수지 흑자가 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역시 수출이 부진한 것이 흑자 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6% 줄은 463억여 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와 석유, 화공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가 떨어지고 중국과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강해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